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투자 전략 그 다음에 종목군 살펴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타이틀을 뭐로 정했냐면 황금캔들 공략법, 여기 황금캔들 공략법, 그 다음에 6월 발열 방향, 그 다음에 핵심 유망주 이렇게 정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이거 그냥 자동으로 놔야 됩니다. 자 5월에서 6월로 월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딱 두 가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뭐와 뭐를 해줘야 될까 할 때 이 대답 안 나오면 이걸 아직 주식투자 여러분들 헛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월이 바뀌었잖아요. 월이 바뀌었으면 무조건 먼저 시장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내가 종합을 분석해야 되잖아. 시장 분석. 종합분석. 그때 시장이 어때요? 라고 하면 무조건 튀어나올 게 띵띵 강도. 무슨 강도일까요? 띵띵 강도. 띵띵 강도. 띵띵 강도가 뭐냐면 띵띵 강도는 상대 강도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시장이고요. 종합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시장분석이고 하나는 종목분석이거든요. 그러면 종목분석할 때는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까요? 그럴 때는 관성 종목을 잡는다라고 얘기해요. 잊지 마세요. 딱 제가 물어보면 딱 벼르고 있다가 이제 7월달 됐을 때 두 가지 해줘야 돼요. 그러면 네, 첫 번째 상대 강도요. 그러고 두 번째 관성 종목이요. 관성 종목은 월초에 장대양봉이거나 적산병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지금 얘기할게요. 관성 종목 두 가지 잊지 마세요. 상대 강도 이건 종합을 분석하는 일이고요. 관성 종목 이건 종목을 분석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두 개 공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공식이 뭐냐면 뭐의 방향? 에브리바디 뭐의 방향? 두 개 공식이 똑같아요. 뭐의 방향? 그 첫 번째 그게 뭐냐면 바로 바람의 방향인 거야. 이게 발의 방향이 뭐냐면은 발의 방향이 뭐냐면 월초 대비 주가가 위로 올라가니 월초 대비 아래로 내려가니. 됐죠? 됐죠? 이거 모르면 간첩이야. 이거 모르고 돈 번다. 아이고 그러세요. 발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하나만 더. 얘가 월초 위 알겠는데 얘가 밑에다가 이평선 하나를 깔고 있어야 돼. 엉덩이에다가 하나 깔고 있어야 돼. 그 엉덩이에다가 깔고 있어야 되는 이평선이 생명선이야. 그 생명선이 어디냐? 그 생명선이 어디냐면 그게 20일 평균선이야. 그래서 얘가 야 월초 대비 양봉이니? 이럴 때 얘는요 무조건 5일선은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5일선은 이렇게 얘는 기본이고요. 이거 말고 얘가 밑에다 2선을 깔고 있어야 돼. 그럴 때 얘를 뭐냐면 빨빨 매수. 그러니까 얘가 양봉이고 밑에 이동표시로 하면 빨빨 매수. 그 다음에 얘가 월초 아래에 있고 이선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 파파 매도. 이 공식은 얘랑 똑같아. 종합을 판단하는 공식이나 종목을 판단하는 공식 똑같아. 뭘 잡아요? 상대 강도요. 뭘 찾아내요? 관성 종목 주도주요. 그때 빨빨 매수 파파 매도. 근데 이제 저희 방에 들어온 지 저랑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1년 이하야. 여름에 1년 이하야. 그러면 매월 월체 뭐예요? 그러면 그냥 첫 마디가 내 발의 방향이요. 이래도 100점. 됐지? 아 처음에 얘만 대답해도 100점. 자 그럼 얘를 직접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저게 뭔데요? 그게 중요하잖아. 빨빨 매수 파파 매도. 자 저게 뭐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다가 더블 차트를 씌워볼게요. 씌웠어. 그럼 얘가 빨갛잖아. 얘가 이게 빨갛잖아. 그치? 이게 발의 방향이야.
얘가 팔았잖아. 발의 방향이야. 여기 여러분들 작년 8월 달에 제가 매도를 때리든지 뭐든지 하세요를 때 이게 월초 대비 바람의 방향이 아래였던 거죠. 말 알아들어요? 제 말 알아들어요? 바람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불고 있는 거야. 발의 방향은 월초 대비 위냐 아래냐야. 빨, 매, 소, 파, 매, 도 중에서 이 바깥에 있는 이걸 빅 캔들이라고 그래요. 빅 캔들. 커다란 캔들. 이 바깥에 있는 건 커다란 캔들. 상대적으로 요 안에 있는 일봉이 있는 거 있죠. 요 안에 있는 거. 요 조그만 게 스몰 캔들. 아, 빨, 매, 소, 파, 매, 도 중에 처음에 빨. 처음에 이 빨. 빨. 그니까, 빨, 매, 수. 공식에서 이 빨이 캔빨. 앞에가. 캔들이 빨강. 어렵지 않죠? 리듬을 타면 더 쉬워. 빨, 매, 수, 파, 매, 도. 이렇게. 앞에 캔빨. 그러면서 뒤에 빠르면, 캔빨, 이빨. 이평선빨. 이평선빨이 무슨 얘기냐면은, 요 빨강, 이 이평선, 빨강, 21선 이평선 있잖아요, 이평선. 그니까, 캔들이 빨간이 21 이평선보다 위에니, 이 빨간 이동평선이 우상향이냐 하향이냐. 왜냐면, 저는 여기다가 어떤 기능을 해놨냐면, 잘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차트 설정. 이거 무료 버전도 있어요, 여러분들. 무료 버전도 있어. 이거 무료 버전. 이평선에다가, 여기다 이선에다가 여기 상을 넣어볼게. 이제 얘가 이동평선 색깔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나 봐요. 자, 눌러볼게요. 어때요? 빨, 매, 수. 이해했어요? 캔, 빨, 이, 빨. 이해했어요? 캔, 파, 이, 파. 얘가 캔들이 파랗고, 이평선이 파랗고, 파, 매, 도, 빨, 매, 수. 우리 언제 공적적으로 매매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캔빨일 때 내가 배팅을 쏘기 시작해서 좀 더 공적 여기다 그럴 때는 얘가 동시에 만족하면서 할 때는 더 많이 쏘는 거야. 내가 파랑일 때 야 여기 내가 좀 조심해야 되나? 이렇게 내가 여긴 좀 조심해야 되나? 캔파지. 그다가 이평선마저 내가 지금 많이 조심해야 돼. You know? 괜찮아? 접근해요? 내가 파랑이야. 그럼 내가 조심해야 돼. 나 조심해야 되는 거야. 조금 조심하자. 조심하자. 근데 이평선보다도 아래네? 그러면, 캔, 파, 이, 파. 됐어요? 얘 어제 올라가도 우리가 매도했잖아. 얘 내려갈 땐 때리면 안 돼, 대신 이제. 얘는 다른 영역이야. 얘 내려가면 요 밑에 매수가 있어, 요 밑에. 여기 가까이에는 얘가 매수가 있어. 여기 가까이 매수가 있거든? 이놈은? 쫓아가면서 때리면 안 돼. 얘는. 요 내려가면 매수가 있어. 그래서, 일단 먼저 첫 번째 주목할 것은, 발의 방향이 어디냐? 그게 좀 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이하는 발의 방향이요. 그러면 굿. 근데 한 1년 이상 됐어. 저한테 배웠어. 그러면 발의 방향 머릿속에 빨, 매, 소, 파, 파. 이거 몇 번만 하면 돼요. 재밌어. 빨, 매, 소, 파, 매, 도. 됐죠? 얘가 파랑이면 조심해야 돼. 여기 얘가 이렇게 파랑이면 이거 이 캔들이 파랑이고 얘가 이평선 파랑이면 조심해야 돼. 항상 주가가 급락을 줄 때는 파, 매, 도야. 이렇게 보면 그림을 봐요. 제 강의는 외울 것도 없어. 그냥 그림 강의야. 봐봐요. 파, 매, 도. 어때요? 파, 매, 도. 어때요? 파, 매, 도. 파, 매, 도. 올라갈 때 빨, 매, 소. 됐어요? 됐어요. 파, 매, 도. 요걸 따져봐야 돼. 자, 그럼 이제 미국으로 갈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미국이야. 왜냐면,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다 달라져. 지난 4월 달에 장이 안 좋았어. 예를 들어서 미국이. 그럼 얘는 이거 얘기할 것도 없어. 얘는 파, 매, 도지. 아무리 미국이어도. 지난달 미국은 빨, 매, 수였네. 그지? 얘가 근데 봐요. 제가
얘가 올라갈 때 여기부터 조심하자고 그랬잖아. 여기 물샘이. 여러분들 물샘이 조심하자고 그랬잖아. 여기 물샘이 그리고 요거 제가 몇 번 얘기 요 여기를 보면 여기를 보면 제가 조심하자고 그랬잖아. 얘가 물샘이 여기 여기 요거 얘가 왜냐면 얘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면 얘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면 상승이 롱이어야 돼. 여러분들 이거 몇 번 하면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자 너무 궁금한 게 저 와우 차트 저렇게 돼 저거 걱정할 필요 없어. 저거 다시 띄우면 돼. 자 저거 세팅하는 동안에 다시 제가 얘기해볼게. 그냥 우리가 왜 어렸을 때 하늘 천 따지 땅지지 하늘 천 땅지 따지 검을 현 누를 황 그 다음은 잘 모르네. 전 완전 한자 세대는 아니야. 지부 집중가 하여튼 잘 뒤에 근데 누구 나가는 게 하늘 천 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꾸만 반복하다 보면은 자꾸만 반복하다 보면 저게 내 거가 돼. 오케이 도와드릴게. 같이 가요. 여러분 같이 가. 도와드릴게 같이 가. 자 볼게 다시 한번 해볼게. 뭐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얘를 맹탕으로 놓으면 저도 잘 몰라. 에이 수잼 아 저도 잘 몰라 진짜로. 자 볼게요. 이렇게 볼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뭘 찾으려고 하냐면 여기다 이제 더블 차트를 씌워볼게. 이렇게 얘를 같은 색깔끼리 캔들은 같은 색깔끼리는 더하거나 뺄 수 있어요. 자 얘를 같은 색깔끼리 더하거나 뺄 수 있어.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얘도 같은 색깔끼리 더하거나 뺄 수 있어. 자 근데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보면 얘가 이 앞에 올라가는 틈이 됐거든. 얘가 1600으로 기간이 짧아서 그렇지. 근데 얘가 쭉 올라갔을 때 어떻게 올라가냐면 상승이 길어. 여러분 제가 중간에 말이 좀 짧은 거 이해 부탁드려. 제가 이렇게 반말하는 게 아니라 강의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 선물 옵션 이거 파생 리딩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가볼게요. 제가 얘를 더해 볼게요. 더했어요. 이렇게 더하면 파란 색깔 그러니까 같은 색깔끼리는 더하거나 빼면 되는데 언제가 장이 가는 거냐면 이후 타는 색깔끼리 더해 보는 거야. 그러면 더해 보면 빨강이 더 크지 올라가는 게. 그럼 이게 롱이거든. 얘가 가는 장인 거야. 두 개 더 해봐. 빨강이 위지. 그럼 장 가는 거야. 이게 롱이고 이게 숏이잖아. 더 해보면 빨강이 가는 장이잖아. 그런데 보세요. 얘가 위로 올라가다가 봐봐. 보세요. 올라가다 보면 이 올라가는 빨강을 파랑이 잡아먹지. 이렇게. 이거 꼭지일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저게. 저게 아주 많이 나오는 현상이에요. 자, 여기지. 여기 있네. 자, 제가 여기 2020년도에 3월 달에 주가 바닥 치고 쏘요라고 했을 때거든. 소장님, 그거 뭐 2020년도 3월 달에 장 맞춘 걸 뭐 이렇게 자꾸만 자랑질 하십니까? 이렇게 삐뚤어진 분 계신데 아니, 자랑하려는 게 아니야. 만약에 다시 2020년 3월 달 같은 장이 왔을 때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은퇴하고 여러분끼리 매매하고 여러분들 자식 자녀분들한테 주식에 대한 거를 설명할 때 야 나한테 옛날에 선생이 있었어 이런 거 바닥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찾는 선생이었거든. 그때 이걸 어떻게 잡아냈냐 말이지. 그 공개를 하려는 거야. 이걸 이때 잡을 때 우리나라 주식으로 바닥을 잡은 게 아니었어. 저때 썼던 방법이 뭐냐면 제가 몇 가면 해볼게요. 여러분들 조금 말이 빠른 거 이해 부탁드릴게요. 이때 이거 바닥 어떻게 잡았냐면은 여기 보면 저때 한참 막 글로벌적으로 막 위기였잖아. 그때 뭘 봤냐면 빅스 지수라는 게 있어. 빅스는 변동성을 얘기하는 거야. 소위 제가 빅스 지수는 들어봤을 때도 빅스 Y인 얘는 모르겠다. 얘는 빅스 Y 갖고 빅스 M 있는데 ETF야. 이걸 갖고 돈을 버는 구조야. 빅스 Y, 빅스 M. 그때 빅스 Y가 요게 민감해. 단기 지표라서. 그럼 얘가 이렇게 막 올라간다는 건 시장이 위험하다는 얘기야. 얘가 안전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꼭지 쳐야 돼. 그때 얘가 꼭지 칠 때 얘를 요기를 디테일하게 요기를 끊어보면 요게 요기야. 이해했어요.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제가 이런 게 무슨 뭐 자랑질해서 회원 모집하고 몇 번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 아니야. 그쵸?
아, 그것도 뭐 다, 더, 이렇게 몇 번, 몇 번 두고 봐. 이렇게 몇 번 두고 본 다음에, 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서도 저희 찐팬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아까 보니까 저 누구지? 독서비편 의자님도 들어오셨는데, 저분도 8년 동안 제 강의를 듣다가, 그 다음에 정식으로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그러잖아.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버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보세요. 이게, 이걸 뭐냐면, 이게 뭐냐면 상승할 때는 빨강이 커야 돼, 이게. 그러니까 파랑이 작고, you know? 이렇게, 이렇게, 이해했어? 이렇게? 이러면 얘는 가는 패턴이야.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거니까, 알아들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알아들어요. 근데 어느 날 상승을 하는데 상승이 그렇게 세게 상승하지 않아. 근데 어느 날 하락하는데 하락이 더 길어. 그래서 두 개를 이웃하는 것끼리 더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이거 둘이 이웃하는 것끼리 더하면 마이너스죠. 그럼 이때부터 장은 하락은 길게 반등은 짧게. 하락은 길게 반등은 짧게. 이걸 처음으로 이게 되는 걸 로우 캔들이라고 그래. 로우. 낮아져. 이게 음봉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음봉이 낮아지는 로우 캔들. 아, 그럼 자기 꺾어진 신호야. 그때 가장 높은 신호탄을 쏘는 게 얘야. 이걸 음봉은 음봉인데 앞에 걸 잡아먹었어. 근데 저도 한자는 잘 모르는데 이게 아마 어르신들 이게 포자 맞죠? 장기판에 포자 맞지? 포, 선이라고 그래. 포위했다 이거야. 어? 이해했어? 이거 음포선. 근데 요 기법을 가지고 봐봐. 이게 2020년대 써먹었던 기법이거든. 3월 달에. 저걸 갖고 CPI의 꼭지를 맞췄잖아. 아, 또 이러면 또 이런 게 또, 어? 저기 한다 할 수도 있는데 CPI의 꼭지를 맞췄잖아. 어떻게? 유가를 가지고. 보세요. 똑같아. 뭘 자랑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를 더. 왜냐면 한 번에서는 이게 못 써먹어요. 한번 하면 못 써먹어. 여러 번 해야 알아듣고 써먹어요. 얘가 오씨 나 욕할 뻔했어. 여러분들 제가 중간에 욕하더라도 이해 부탁해. 진짜 방송에서는 국고채에서 이따위로 장을 만들어놓고 세금 받아 쳐 드시려고 하십니까 할 때 진짜 나 욕할 뻔했어. 아, 그 개뿔은 욕이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게 튼 개뿔 나와갖고 제가 순간 스스로가 당황했어. 자 맞아갈게. 자 여기 보시면 봐봐. 여기 보시면 여기 음포선 나오는 거 보였어요? 여기 요놈 보였어요? 요놈 안 보여? 이거 안 보일까? 이게 매매 좋은 노하우야. 이게 얘는 확률이 무지하게 높아. 요 그 다음에 오는 건 뭐냐면 잔파동이야. 잔파동 올라갈 때 때려줘야 돼. 요거 이거 많이 써먹었어. 제가 미국 투자할 때도 볼게. 미국 투자할 때 그 뭐더라? LABU. 이거 수익 굉장히 많이 났던 거거든. ETF 중에서 볼게요. LABU. LABU. 이거 몇 번만 이거 공부하면 알아듣는데 봐봐. 여기 보면 어때서? 괜찮았어요? 오, 여기도 음포선 나왔잖아. 그 올라갈 때 매도야. 그래서 올라갈 때 매도 때려줬어. 괜찮아요? 봐봐요. 아까 빅스짓에도 고점 잡아냈지, 유가에서도 고점 잡아냈지, LABU에서도 고점 잡아냈지. 언제 다 그래, 다. 만약에 비트코인도 무지하게 올라갔잖아. 여러분들 저희가 베팅한 다음에 한 거의 더블 가까이 올라갔잖아. 비트코인 X도 이렇게 보면 어때? 얘가 딱 이게 나오잖아. 그럼 올라갈 때 때려 일정한 부분 때려주는 거야 얘가. 밑에 다시 사더라도 이건 외국인가 다시 마텐사 쏘는 거고 이건 매매 공식에.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음포가 나오면 앞에 양봉을 잡아먹는 음포가 나오면은 이거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고개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 미국에서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얘를 갖고다가 여러분들 레코드 보여드렸지? 가만 놔뒀는데 2천만 원 이상 번 거 보여드렸잖아. 그때 얘가 만약에 잘 들어 이제 결론 하나 몇 개. 얘가 전대로 올라갈 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게 이렇게 롱이었으면 좋았단 말이지. 왜냐면 얘가 이렇게 이만치 롱 다음에 얘가 이렇게 숏 다음에 이건 자연스러운 거잖아. 여기 매수야 이거는. 이건 이게 외부면 이건 무조건 매수예요. 이게 이제 보일까? 이거 매수야. 그냥 매수야. 날 잡아 잡수 이거. 이건 먹어 그냥 이건 그냥 자동 매수야.
그 얘가 올라갔으면 요번 달에도 룰루랄라 룰루랄라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두들겨 맞아도 미국이 장을 끝내지 않으면 우리는 끝나지 않는 거거든. 근데 얘가 여기서 마감돼 버렸어. 이렇게 여기서 커트를 해버렸어요. 그 우리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여기 음봉을 때 얘가만 요번 때를 이렇게 음봉을 때려버리면 우린 피곤해져. 올라가다가 뒤로 후퇴한단 말이지. 어때? 말 알아들어요? 얘가 양봉을 줘야지. 소장님 질문 있습니다. 소장님 아니 제기랄 제기랄 아니 지난달에 소장님 지난달에 얘가 올라갔죠 소장님 얘가 5월달 올라갔죠. 네. 그 우리 장 한 번만 봐줘 소장님. 자 제가 이제 받으러 올게. 아니 제가 올라가는 저 장에서도 우리나라 국장은 내려갔지 않았습니까? 내려갔지. 근데 승진을 내지 말고 얘기하세요. 그거 선생에 대한 태도가 아니야.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지 않았어? 내려갔지. 그러면 미국이 요번 때로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지 않았어? 맞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저기 어디야? 국고추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국고추에서 무슨 말씀드렸냐면은 보세요. 우리나라 장에서 폭락을 줄 때 모양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폭락을 줄 때 2020년도에 폭락을 줄 때 보면 지금 보세요. 폭락을 준 게 1월 달에 폭락 줬잖아. 1월 달, 6월 달, 9월 달, 12월 달 폭락을 줄 때 한결같이 미국 시장은 같이 하락하는 음봉의 영역이었어. 1월 달, 6월 달, 9월 달, 12월 달.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은 맞아. 그렇게 얘기하신 분 화딱지 낼 만도 해. 그런데 얘가 올라간다고 자 결론 맺어볼게요. 미국이 올라간다고 우리가 올라가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올라가려면 얘들이 올라가야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 우리도 얘가 뒤로 후퇴했어도 올라갔다가 밀렸잖아요. 맞아요?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렸잖아. 얘가 올라갔다가 밀린 거잖아. 뒤에 가서 얘가. 이렇게 미국이 가는데 우리가 안 갈 때를 트루는 봤나? 우리가 커플 그러잖아. 커플. 커플은 커플이. 우리가 디카페 그러잖아. 디카페. 디카페란다. 디커플링이란다. 됐어요? 그러니까 같이 안 갈 때가 있어. 하지만 가야 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도대체 우리나라 장은 누가 이따위로 만들었는가? 라고 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봐, 진짜 저는 여러분께 진짜 충성을 다했다. 이 장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이 이전에 이미 롱롱타임 오고 후에 미국 하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가를 통틀어서 저처럼 여러분께 미국 하세요 한 전문가도 없다. 인정해? 아예 공식적으로 스파이도 추천하고 공식적으로 엔비디아도 추천하고 없어 대한민국에. 그럼 할 만큼 했잖아 저는 여러분께. 그런데도 미흡해. 왜?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 인정해요? 인정해?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요번 달에 제일 중요한 게 뭐를 같이 봐야 되냐면 자 다시 이 제목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자꾸만 듣다 보면 정말 재밌다 제 강의는. 자꾸만 듣다 보면 이건 무슨 오늘은 여러분들 한 달짜리야. 참 먼저 감사 말씀드리겠네. 여러분 요번에 1년짜리 회원 모집했어서 1년짜리 기대 이상이었어요. 1년짜리 회원이 물론 제일 많은 건 컴퓨터 회원님들은 1년짜리 회원하면 한꺼번에 막 진짜 한 500명 이상씩 한꺼번에 들어오셔. 그러면 여러분들 돈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러면 저희는 이미 1년 스케줄은 나왔어. 1년 저희가 벌어드릴 매출은 나왔어. 저희가 엔비디아도 아니지만 증권계 엔비디아로 올까? 나왔어. 그러면 저희가 이런 연구 저런 연구하고 저희가 보여드리는 그 차트 있잖아요. 그 차트도 무료로 드리면서 1300만원이라는 큰 돈을 거기다가 투자할 수 있어. 근데 모바일 회원님들은 첫째 투자 금액이 좀 작으셔. 둘째 주로 직장인분들이 많이 계셔. 그리고 좀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좀 작은 분들이 많이 많아요. 좀 그분들은. 근데 이번에 제가 너무 놀란 게 와 이번에 150명 가까이 가입했어. 1년짜리를. 너무 놀랐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제 그건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드린 강의 들어가는 건 매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주 진짜 열심히 자녀분들한테도 가르쳐줘도 되는 그걸 제가 했어요. 무슨지 알아듣으시겠죠? 아, 예, 감사합니다. 노력의 결과님, 고맙습니다. 어휴, 박충원님도 200%야. 아이고, 대단들 하시네. 자, 모두 모두 감사드려요. 그래서 요건 한 달짜리야. 한 달짜리인데 요거는 한 달에 20만, 이건 국장이야. 국내장. 국내장. 아, 요거는 메리트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요거 매일매일 마감 무렵에 보여드리는 문자 두 종목, 여기가 메리트가 커. 아, 물론 저희가 길게 가져가는 종목군 중에서도 재밌는 종목군들이 있지. 저희가 이미 초대박을 터졌던 종목군 중에서 뭐가 있냐면 SK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 또 레인보우 로봇 이건 한 300%인가 몇백 프로 나갔어. 저희가 또 HD 한국 조선 좀 이따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릴게. 그 다음에 아깝게 매도가 된 게 한국가스공사.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오늘 올랐네, 셀트리온. 그 다음에 대주전자 재료가 요새 대박이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종목군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작은 돈을 갖고 내가 크게 벌, 그러니까 꾸준하게 내가 시드머니를 내가 만들겠다 할 때는 요걸 강추해. 요건 왜냐면 좀 이따가 제가 공식도 얘기했지만 요건 적중력이 정말 높아요. 여기 레코드를 매일매일 적어 놓거든요. 매일매일 여기서 무슨 종이 나가는가. 이건 이제 녹색은 저희 저기가 나가 컴퓨터님들 나가는 거야. 이렇게 더블이 요게 CJENM 요게 성공했네. 더블포 현대차. 그 다음에 LG 마린 솔루션은 오 이건 초대박이었네. 70% 이상 나왔었네.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솔브레인 홀딩스 뭐 37% 이거 진짜 레코드야. 요거 그 다음에 뭐 기가버스 여기 보면 더존 비전 뭐 이런 것들 쭉쭉 줄줄이 있죠.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줄줄이 있어. 요거 이제 네 종목이고요. 컴퓨터님들은 매번 저랑 얼굴 맞다 보니까 네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모바일님들은 저희가 두 종목씩 이걸 보여드리거든요. 두 종목씩. 그럼 여기 뭐 B야 오늘은 내갔지만 우리 뭐 얘는 매일매일 1%씩 그러니까 1.5지 수수료 월세 빼고 1.5씩 이상이면 되니까 요거는 19% 정도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이싸 이건 상한가까지 먹었던 주식이었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나가. 장이 좋든 나쁘든 매일매일 나갑니다. 얘는 적중기 무장이 높아. 그냥 내가 난 그냥 그러니까 1% 때부터 때리기 시작하면 돼. 내가 자 이렇게 보면 SK이터닉스 이것도 한 40% 많이 갔죠. 미코 이것도 한 28% 한국코르마 요새 화장품 올라가면서 많이 올랐잖아. 그 다음에 뭐 풀먼 이렇게 이건 시대를 반영하는 종목이 많이 올라가. 그래서 요걸 중심에서 이렇게 하시면 참 편안한 매매가 될 겁니다. 처음에 더군다나 지금처럼 장이 약할 때는 마감 무렵에 하는 더블 단 강세 이후에 조종을 줄 때 공략하거든. 근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회원가입 안 해도 돼. 아 이것도 웃기는 얘기인데 회원가입 안 해도 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 명단을 올려드려. 매일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해. 얘를 돼지 공식을 찾고 여기 이제 종목이 여기 매일매일 올라가. 여기 보면 딱 들어가 볼게요. 내가 1,000만 원 아래는 가입하지 마. 일단 먼저 1,000만 원 기준으로 잡을게. 1,000만 원 아래는 그냥 무료로 들어오면 쭉 제가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얘를 쭉 또 제가 가입하지 말았다는 얘기는 또 하지 마시고요. 와이어서 들으면 아니 저분이 기권 이거 이렇게 나가 명단. 그럼 요 중에서 얘가 뭐냐면 얘가 이렇게 장대 항목을 준 종목이야. 이렇게 그럼 얘가 조종주 때 사야 돼. 딱 한 가지만 약속이야. 뭐냐면 내가 얘를 배팅을 쏠 때는 어제 종가대비 만에 써서 내야 돼. 종가에 제발 시장가로 주면 되지 마세요. 그럼 이건 안 돼. 왜냐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음날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억지로 시장가로 우리가 회원이 많으니까 얘를 올려버리면 도치가 돼버려요. 이렇게. 그럼 얘가 그 다음날 꼴꼬락 빠지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어제 종가대비 한 호가 아래로 내. 괜찮아? 괜찮았어요? 괜찮았어? 아니 아직 비회원님들 내가 금액이 1,000만 원 아래면 가입하지 마. 그냥 여기서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사. 그럼 아까 그게 그랬거든. 저도 여기서 골라서 사는 거야. 얘를 펼쳐놓고
이 중에서 내려갈 때 사는 거야, 내가. 똑같이. 물론 저는 오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화요일이라 하니. 그러면 저는, 얘를, 자, 봐봐. 보세요. 아, 잠깐만 봐봐. 그러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보면 관련수준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봐봐. 이렇게 있으면은, 오늘 거잖아. 화요일날 그러면 이제 오늘 거 중에서 보잖아. 이렇게. 알테오젠은 좋았다. 그지? 알테오젠 요번에 진짜 우리가 잘 맞아떨어진 종목이 알테오젠이지? 이건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종목이야.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나온 김에 똑같아, 원리가. 봐봐. 보시면, 얘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을 때, 얘가 내려가면, 아, 이건 삼성전자네. 잠깐, 알테오젠이. 야, 이거 연동이 안 되게 해놨니? 보세요. 이거 연동 항상 확인해라. 최대리. 자, 알테오젠이야. 여러분, 이거 기억나죠? 얘가 양봉일 때는, 바깥에가, 얘가 빨빨 패턴이잖아. 얘가 바깥에 캔빨, 20빨. 얘가 빨빨일 때는, 중간에 내려갈 때마다 매수이고, 얘가 파파일 때는, 얘가 파랑이잖아. 파파일 때는 올라갈 때마다 매도 때리고 종가에서 매수한다. 맞아요? 우리 어디서 잡아드린 거 맞아요? 얘가 요번에도 이앞 때려도 빨강, 내려갈 때마다 매수. 얘 요번 때는 이틀 동안 그 강세.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어떤 매매 노화를 가지고. 됐어요?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됐어요? 이 종가에 서시면 돼. 얘는 그냥. 얘는 전달 종가 대비 아래. 어제 대비 아래가 아니라, 말 이해했어요. 어제 대비 아래가 아니라, 얘는 월봉이니까, 월봉, 여기가 종가니까, 여기 주가 대비 아래면 얘는 매수. 알아들어요? 얘가 종가상 매수는, 종가상 매수는 무슨 짓이냐면, 얘가 일봉상 올라간 다음에 일봉상 내려갈 때 사는 게 더블 공략주. 그게 아니고, 얘가 어제 대비는 올라갔어도, 전달 대비 내려가면 얘는 그냥 사주면 되는 거지. 차이점 아시겠어요? 전달 대비 얘는, 전달 대비 마이너스, 월봉상 전달 대비 마이너스면 얘는 이렇게 보면, 이건 그냥 전달 대비 마이너스잖아, 얘가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무슨 인지 이해가 갔어? 알테오젠은 여러분들 이 앞에 거의 주야장창 설명했었어. 맞습니까? 제가 이걸 갖고 주야장창, 얘가 내려갈 때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가 몇습니다. 한 달 내내 떠들었다, 이 종목 갖고. 얘도 올라가고. 그 요번 달은, 자, 요번 달이야. 요번 달. 예, 요번 달. 요번 달은 얘가 월말 공략주잖아. 얘들 중에서. 그럼 하나 에어로가 지금은 빠지고 있지만, 얘는 이미 어제 굉장히 강했지, 얘가. 그지? 하나 에어로가 어제 굉장히 강했잖아. 첫날. 그냥 우리는 올라가서 챙기면 되는 거거든? 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 보시면 얘가, 보세요. 얘가 첫날, 뿡 하고 떴잖아. 얘가 이렇게, 뿡. 이거 몇 프로야? 18%까지 올라갔었네. 됐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앞, 월봉 대비 얘가 내려오면 매수가 월말 공략주. 어제비 내려가는 건 종가 공략주. 아, 뭐 어렵지도 않아, 이거. 아, 이거 몇 번만 하면 내 거 됩니다. 무슨 인지 알아들으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다시 갈게요. 문제는 뭐냐면, 이 미국이, 이게 얘가 내려갈 때는 외봉 캔들인데, 이게 내려가면 쌍봉 캔들이야. 그럼 우리도 같이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 만약에 얘가 내일 이렇게 빠졌다면 내일 아침, 최소 아침 시간 내일 우린 조정받아.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을 볼 때는, 자, 이제 우리나라, 오늘 우리나라 장이니까 우리나라 장 시간 가볼게요. 자, 이렇게 가봤어요. 자, 이렇게 가봤어요. 가보면은, 얘는 일단 조심해야 돼. 위로는 조심해야 돼. 왜냐면, 왜 이런 조심하냐면, 보세요. 얘는 20선 쌍봉 영역에 있지. 또 한참 보면 다들 간다고 할 거야. 난 제일 꼴보기신 전문가 아닌 전문가가 매번 간다고는 고장난 12시 전문가들은 정말 싹 지구에서 사라져야 돼. 왜? 개인 투자하지. 그거 갖고 맨날 유튜브도 맨날 간다는 것만 들으니까 매도 유전자가 아예 없어. 그러니까 내려갈 때마다 당하는 거야. 내려갈 때마다 깨지는 거야. 장이 한번 내려가면 개인 투자는 거의 무조건 깡통 나오고 담보 보증 무조건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20 이상 모이면 조심해야 돼. 20 이렇게 낮아지면 보세요. 어디 갖다 들이다 놔도
20이 쌍몽 주면 어딘가 꺾어질 때는 20이 쌍몽부터 꺾어져. 이 쌍몽보다 무서운 건 낮아지는 쌍몽은 정말 무서운 거야. 이렇게 낮아지는 쌍몽. 중보다 나빠요. 어? 이렇게 낮아지는 쌍몽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거 낮아지는 쌍몽은 정말 무서운 거야. 이거. 아니, 이거 바보가, 죄송합니다. 바보 아니야? 아니, 이렇게 낮아지면 조심하라고 하는데 왜 맨날 간다는 것만 들어? 안 간다 그러면 거기다 화딱지 내고. 제가 빠뜨린 것도 아니잖아. 안 가서 안 간다고 하는데. 어? 에이, 참, 진짜. 왜들 그러세요? 공부 좀 하십시오. 종합이 쌍봉이면 조심해야 돼. 수진, 그럼 지금 종합 쌍봉이네. 어, 걔 올라가면 매도였잖아. 어제도 올라가면 매도였어. 얘는 올라가면 매도였어. 이거 가짜니까. 근데 왜, 그럼 수진, 왜 내려가면 매도 때리지 말라고 하십니까? 아, 왜 얘가 내려가면 때리면 안 되냐면, 자, 얘가 내려갈 때 순서가 있어. 자,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첫 번 얘기하고 못 알아들어도 나중에 알아들어. 얘는 올라가면 조심해야 되는데 내려가면 왜 때리면 안 되냐면, 내려갈 때 어떻게 하냐면, 내려갈 때 역엔자로 빠져. 항상. 그러니까 내려갔지. 이렇게 역엔자로 빠져. 이때가 제일 무서워. 또 얘가 내려갔지. 얘가 5는 역엔자인데 20은 역엔자야 아니야. 이게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얘가 역엔자 아니야. 여기까지는. 역엔자 아니지. 그럼 얘 쫓아가면 때리면 안 돼. 얘가 들었다가 빠져. 그러니까 역엔자가 아니면 들어줄 때 때려주는 거야. 왜? 얘가 역엔자 나오면 진짜 뒤지게 빠지니까. 됐지? 됐지? 그 다음에 얘가 60이 내려갈 때 여기가 역엔자는 아니었잖아. 여기까지는. 그래서 때린 다음에 여기서는 때리지 말라고 한 거야. 올라가니까. 이게 그게 둘둘 치킨 사건이었잖아. 얘가. 얘 갈게. 왜 얘 쫓아가면서 때리면 안 되냐면, 얘는 올라가면 매도야. 얘가. 왜? 20 아래 있으니까. 얘가 생명선 아래 있으니까. 얘가 여기 위에 있어야 편안한 거야. 여기 안정한 거야. 보금자리 있는 거야. 이게 생명선 위에 있는 거야. 이렇게 편안한 거야. 20선 아래 있으면 올라갈 때마다 매도 때려줘야 돼. 위험하니까. 올라갈 때는. 근데 얘가 내릴 때 왜 때리면 안 되냐면, 이게 내려갈 때, 이게 얘가 5가 여긴자니까 얘는 조만간 내려갔다가 들었다가 빠지는 과정을 줘야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내려갈 때 때리면 안 돼. 내려갈 때 잘못 걸려버리면 때리고 난 다음날 곧바로 주가 올라가 버려. 어때? 이거 몇 번 얘기하니까 알아듣나? 어? 알아들어? 아, 어서 오세요. 알아들어? 괜찮아? 잘 모르겠으면 결과값만 기억해. 결과값만이라도 올라갈 땐 줄여야 돼. 근데 내려갈 때 때리면 안 돼. 왜? 얘가 막 내려갈 때도 쫓아가서 때려야 될 때는 언제냐면은 20이 여겐자 나올 때. 이때는 쫓아가면서도 때릴 수가 있어. 어떨 때는 급할 때는. 이때는 그냥 여겐자일 때. 여겐자일 때. 어디 여겐자 이렇게 어딘가 보자. 여겐자일 때 막 이런 거. 얘가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여겐자지. 이때는 내려갈 때라도 그냥 때릴 수도 있어. 워낙 많이 무섭게 빠지니까. 됐어요? 저걸 20 하방이라고 그래. 이럴 때 이거 20 하방일 때. 이럴 때는 내려갈 때도 때릴 수 있어. 근데 이게 나오기 전에는 어쨌든 다시 들었다가 빠져야 돼. 그러니까 얘를 쫓아가면서 때리면 안 돼. 사실 여기도 봐봐. 여기 올라갔잖아요. 이것도 결국 쫓아가면서 때리면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거잖아, 이게. 우리가 올라갈 때 때렸거든? 내려갈 때 때리지 말자고 했잖아. 그래서 안 때렸던 거야. 올라갈 때 때리고. 이게 내려갈 때 때리면 안 돼. 얘가 내려갈 때는 하방을 줘야 돼. 알아듣는다? 1번. 아, 자꾸만 듣다 보면 알아들어요. 왜? 이건 천재가 만든 게 아니거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만든 거야. 그 사람은 30년 동안 내내 깨지면서 저걸 찾아낸 거야. 똑똑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경험치야. 그 다음 하나만 더 큰 거 얘기해 볼게요. 더 큰 거 뭐냐면, 현재 이 주가가, 움직이는 이 주가의 흐름이 고층 아파트에서 빠지면 아주 위험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이게 이 60의 위치가 1, 2, 3, 4, 5면 여기 구름이 보여. 어? 됐어요? 여기 구름이 보인다고. 여기 고층이라고. 고층 구름이 보이는 고층이라고. 여기 타워에서 최고 상위층, 63 빌딩의 최고 위층. 됐어요? 여기 고층 아파트라고. 언더스탠드? 여기 위는 고층 아파트야. 됐어요? 근데 얘가 거꾸로
얘가 내려와 있지. 얘가 밑으로 얘가 1, 2, 3, 4, 5야. 그래가 1에서 다시 내려오고 또 1에서 내려오는 중이잖아. 얘 내려오면 또 저층 아파트야. 됐죠? 그러니까 내려갈 땐 던지지 마세요. 내려갈 땐 오히려 밑으로 할 땐 분할 매수가 정답이야. 내려갈 땐 분할 매수가 정답이야. 올라갈 땐 줄이는 게 정답이야. 왜? 얘가 주가가 상승 다운 상승을 주려면 이렇게 생명선 위에 있어야 돼요. 얘가 생명선 위에 있어야 돼. 20일선 위에 빨 매수, 파 매도 이렇게 뭐 하나만 기억해봐. 이렇게 하나만 기억해봐. 이렇게 여기 하나만 어디 변곡되는 거 하나만 기억해봐. 얘가 빨강, 얘가 빨강이고 여기 20선 위야. 그게 빨 매수이고 얘가 20선 아래 있고 얘가 파랑이면 파 매도야. 파 매도. 그지? 근데 얘가 지금 어디 아래 있냐면 캔들은 좀 두고 봐야 되는데 20이 팔았잖아. 얘가 이 아래 있잖아. 이 아래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올라가도 수없이 올라가다가 얘가 진짜가 되는 구간은 여기 올라가도 또 두드맞잖아. 여기도 이렇게 싸움이 치열하잖아. 아래 있을 때는. 이게 아래 있을 때는 올라가도 내려왔다가 올라가도 내려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올라갈 때 매도 내려갈 때 쫓아가. 대신 얘가 다행히 온 것은 이게 역연차가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쫓아오면서 때리지 말라는 거지. 근데 올라갈 때는 줄여줘야 돼. 얘가 근데 얘를 이거를 그럼 얘가 이런 게 있잖아. 봐봐. 얘가 아직까지 입선 아래 있어도 얘가 월초 대비 양보이면 얘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잖아. 이렇게 월초 대비 양보이면. 근데 이건 3일간을 봐야 돼. 3일간. 얘가 3일간. 근데 아직은 이틀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내일까지 봐야 돼. 내일까지 봐서 얘가 심이 강한지 약한지를 봐야 돼요. 괜찮았어요? 자, 코스닥도 볼게요.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도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일단 20선보다 아래인데 얘가 20선보다 아래인데 얘도 그 얘가 지금 아직 월초 대비 위다. 발의 방향 위야. 그지? 얘가 월초 시가 대비 위에 있죠? 얘가. 둘 다. 얘가. 근데 이제 얘가 요 위에 올라타야 돼. 여기 위에, 요 위에 올라타야 돼. 요 빨빨, 여기 빨빨 요 위에 올라타야 돼. 그래도 내려갈 때는 저점 매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됐지? 그럼 난 그럴 때, 난 뭘 쏠 것이냐? 라는 거. 난 뭘 쏘지? 뭘 쏘냐면, 빨빨 종목을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얘가 이렇게 빨빨로 올라가는 종목 중에서 내려가는 걸 써야 되는 거야. 얘가 내려가는 종목을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위에 있는 종목에서 쏘는 게 좋은 거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쏠 때는 자 아까 알테오젠 얘기했네. 그럼 알테오젠 갖고 해볼게요. 알테오젠은 얘가 빨빨이네. 이해했어요? 빨빨. 얘가 캔들 빨강이잖아. 그럼 얘 내려갈 때 매수가 맞는 거야. 내려갈 때 매수가 있어. 이거 오늘 컴퓨터 회원님들은 요거 아침에 요거 내려갈 때 보합해서 사드렸잖아. 밑에 빨빨이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빨빨이잖아. 여기서부터 빨빨이네. 내려갈 때 매수. 얘 내려갈 때 매수야. 유한양도 만만해. 요것도 얘가 빨빨. 어제부터 빨빨. 그럼 나는 어떤 종목이 주도주냐 할 때는 자 중요한 단어 하나. 아까 관성 종목이라고 했죠. 앞에 거 돌아가서 보시면 상대 강도와 관성 종목. 강성 종목의 공식은 스트롱. Is beautiful. 이해했어요? 뭐라고? 강한 것이 월시드비 강한 것이 아름답다고. 돼요? 이거 세트리온 이거 갖고 있다가 이제 올라갔네. 나노신소재. 얘는 또 밑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네. 2차전지 섹터도 많이 빠진 얘를 잠깐 그래프가 여러분 잘 안 보일 테니까 원래대로 볼게. 얘가 이렇게 20선 쌍바닥에 장대항 보면 우리가 보는 거잖아. 우리가 이거 알바끼잖아. 이런 거 얘가 월초 대비 양보이면 3순위를 깔고 치고 쌍바닥이면 2순위로 올라가잖아. 레벨업이 매번 하는 얘기가. 그 이 중에서 내가 내려갈 때 쏘는 거야. 얘는 20바디가 아니지. 20바디가 아닌 건 약간 뒤로 후퇴. 이렇게 20바디인 게 좋다고. 무슨냐면 얘가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걸쳐 있는 거 말고 내려갈 때 여기 이렇게 있는 거. 특히 얘가 옆으로 누우면서 있는 거 아주 좋고 아니면 얘가 이렇게 쌍바닥에 이렇게 장대양 보이는 거 아주 좋아. 걔들은 올라가다 내려갈 때.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내가 그런 종목 중에서 쏠 게 없을까 했을 때 그 종목이 매일 아침 올라가고 이게 유튜브에 매일매일 올라가니까 여기 매일매일 보시면 돼.
내가 바쁘면 명단만 뽑아가서 보세요. 이렇게. 아, 얘들이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돼 있는 종목이구나. 이렇게. 아, 여기 있는 게 얘가 이게. 얘가. 그냥 딱 머릿속에 얘가 약한 걸 쏘는 게 아니라 스트롱. 강한 게 뷰티풀. 아름다워. 됐어요? 강한 게 아름다운 거야. 얘가. 얘들이 내려올 때. 대신 한 번에만 쏘지 마세요. 나눠서 쏴. 나눠서. 1, 2, 3, 4. 나눠서. 그러면 걔들은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뭐가 아름다운 종목인지 내가 봐야 되잖아. 그럼 난 뭘 봐야 되냐면, 야, 지금 요번 달에, 자, 이제 얘들 이렇게 해서 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냥 통으로. 야, 지금 뭐가 아름다운지, 요번 달에 뭐가 시장에서 강하니, 그러면, 얘가 뭐, 그럼 얘가 월간 단위상 강한 종목이 있지. 월간 단위상 강한 종목이 있잖아,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얘들 올라갈 때 사람 잘못하면 물려버려. 꼬랑지에 걸려버리고 막 그래. 얘도 이거 흥국석유도 올라갈 때 누군가는 2만 원을 물렸을 거 아니야. 이럴 때 이건 가계의 말주는 항상 조심하세요. 제가 가계의 말주는 얘기 많이 하잖아. 얘가 만 얼마에서 2만 원에서 3만 얼마 거기 올라가면 웬만하면 잘못 쫓아서 하면 물려버려. 꼬랑지. 이거 누군 이렇게 물려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쏘지 말고 더블 공약주 뭐냐면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내려갈 때 쏘는 게 이 더블 공약주의 장점이에요. 이해했어요? 얘가 이 더블 공약주가 그렇게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을 이렇게 내려올 때 쏘는 좀 방법이 저 방법이야. 이거 잘못 올라갈 때 쏴버리면 전부 다 이 꼬랑지 걸려버리거든. 말 알아들어요? 여기 걸려버리면 약도 없어. 이거는 이렇게 내려가는 건 내려가면 외봉이니까 떠야 된다는 전주권이 있는데 얘는 전주권이 없다고. 기계 요거 3번이야. 아, 요거 이제 하시겠다면 얘를 해보고 여기 4721 요를 해보고 요걸 해보시는 거야. 얘를. 그럼 얘가 이제 내일 아침에 얘들이 일주일 중에서 올라가. 이거 여러분들 선생님 그럼 제가 내일 무슨 종목 쏠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요거 오전에 올라가. 어차피 내가 배팅을 쏠 땐 종가 쏘는 거니까 내가 이거 아무리 늦어도 10시 반에 방송해서 한 11시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럼 얘를 세팅하고 있다가 이 종목을 내가 종가에 쏘는 거거든. 장주에 쏘는 게 아니라 종가에 쏘는 거거든. 종가에 걔가 어제 종가보다 만에 속가에 걸려놓으면 들어오잖아. 그잖아. 얘가 딱 뭐 한옥가 밑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중에서 쏘는 거란 말이지. 말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었어요?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봐봐. 이것도 올라갈 때 누군가 올라갈 때 이거 쫓아가서 물려버린 거잖아. 이렇게. 알아들어요? 아니 얘가 이렇게 조종주 때 뭐하고 조종주 쳤으면 얘가 18% 올라갈 때 내가 이사에서 얼마든지 층이 나오는데 이거 올라갈 때 사버리니까 물려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를 살아야 되냐면 양봉이 좋은데 양봉 다음에 숏음봉 작은 음봉을 사랑해야 돼.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매미캔디라고 그래. 아예 저희는 이런 게 공식집에 아예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쏠 때는 이렇게 세력캔들 중에서 누르트에서 이렇게 공식집이 있지 우리는 이렇게. 요런 종목 중에서 이때 쏘는 게 아니라 요때 쏘세요. 이렇게. 어떠세요? 그때 다들 이럴 때 쏘고 난리야. 이거 이럴 때 쏘고 난리니까 막 꼬랑지 걸리고 난리가 나는 거잖아. 그냥 여기서부터 봉쪽으로 제일 꼭지 물리고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게. 어? 그분들은 절방에 오세요. 그래서 아 이렇게 쏘는 게 편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게 편해. 이게. 그 올라갈 때 사. 꼬랑지 여기 걸리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내 귀중한 재산 어떻게 하려고. 어? 그래서 요새 평균 은퇴율 연이 49세래. 나 그거 듣고 너무 놀랐어. 49세 되면 자이든 쫓겨나거나 나가온다는 거야. 서울의 인구가 느는 줄 알았는데 서울의 인구가 주는 거야. 아니 전부 다 똘똘한 채 그러는데 왜 줄까? 아니야. 집은 서울 집값이 올라가는데 이게 왜 똘똘한 채인데 왜 서울 인구가 빠져나가는가 보니까 평균 49세가 은퇴율 연이다 보니까 내가 직장을 다닐 때는 어찌어찌 서울에 사는데 내가 은퇴가 가까워지거나 은퇴했을 때는 아 이거 참 슬픈 얘기지. 은퇴할 때는 생활비를 줄이고 좀 뭐랄까 좀 싼 곳으로 가는 거야. 아니면 자녀분들이 결혼할쯤 되면은 집 한 채를 두 채로 쪼개는 거야. 언더스탠. 자식놈 새끼 장가 갈 때 전세라도 얻어주려면 전세금 뽑아주고 부모님들은
서울에 살 수가 없으니 그걸 빼서 지방으로 가는 거야. 어? 그래서 경기도가 오히려 사람이 느는 거야. 아,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느라고 직장을 구하느라고 하는데 나이 먹으면 안 써준다는 거야. 어? 나이 먹으면 뭐 안 써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매년 자격증을 따. 근데 취직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자유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잖아. 예를 하면 내가 그때 모르고 투자한단 말이야. 예를 또 모르고 투자하면 다 망하지. 제가 그토록 미국, 그럼 최소한 여러분들이 저 한 8년 10년 됐어. 제가 여러분께 미국 하세요, 미국 하세요, 우리나라 마실 바에는 미국 하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멍멍 소리 지도됐지만 그 인간들 다 어디 가셨어? 멍멍 소리 지도됐지만 결국 지나고 보니까 누가 이렇게 충성을 다한 거야? 미국 하세요가 충성을 다한 거잖아. 어? 이게 충성을 다한 거잖아. 이렇게 얘는 깨진 게 없잖아. 스파는 나, 얘는 신고가잖아. 계속해서 내가 4%씩 꺼냈으더라도 내 귀중한 재산에서 4%씩, 내가 5억이면 연간 2천만씩 꺼냈으더라도 그 5억은 최근에 10년 동안에 얘는 10억이 됐다니까요. 얘는 10억이 됐어. 계산상 이 얘가 4%씩 꺼냈었는데도 그러면 5천만, 5억일 때는 2천씩 꺼냈었겠지. 지금은 10억이면 4천씩 꺼냈을 거 아니야. 여기다 국민연금 있잖아. 여기다 주택연금 있잖아. 나의 노후가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부모님들은 자식 새끼 키우느라고 돈 다 들어가. 야, 이렇게 묻는 자식 새끼도 있다며? 엄마? 내가 결혼하면 엄마 어디로 갈 거야? 이런 개스. 어? 아니, 그 집이 지 집이야? 엄마, 내가 결혼하면 어디 갈 거야? 아, 이거 새끼 키워야 돼, 이런 새끼는. 어? 여러분들, 여러분 노후를 내가 자식한테 다 물려주면 자식이 나를 부양하겠지. 이거 아니야. 그것도 민폐야. 며느리가 안 받아줘. 어, 요새 며느리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며느리가 안 받아줘. 짱땡 먹는다며 이 음봉 나올 때 이렇게라도 사서 내 노후는 내가 마련하자. Understand? 모르면 매매하지 말고. 천만 원 아래면 내가 노후 자금이 안 됐으면 가입하지 마. 그냥 얘 무료로 바꿔서 조금씩 조금씩 연습해서 나의 레코드 쌓는다며 하세요. 됐지? 뭐라고? 천만 원 아래 가입하지 않는다. 노후 자금이 안 되고 자식 새끼만 하는데 바쁘다. 가입하지 않는다. 됐지? 그 다음에 와. 대신 무료라도 자꾸만 해. 저 무료라도 진짜 열심히 강의하거든. 맞아요, 여러분들? 이 알테오즈는 제가 두 달 동안 생방송했다. 인정? 아, 이거 내려갈 때, 얘 올라갈 때 어떻게 하고, 내려갈 때 어떻게 하고, 제가 수태 얘기하면서 이게 한참 내려간 중에 얘들은 말씀 안 드려도 얘는 월말 관심 준다고 확 수없이 중계방송을 했어. 접으셨어요? 모르고 본 돈 내 돈이 아니야. 특히 잡주, 똥주 잡주 하지 마. TV에 나와서 무슨 5천만 원, 5천짜리, 3천원짜리, 1,100억 지랄이고 뭐고 하면서 그 수익률 자랑한다? 항상 벌어? 아니야. 어딘가나 작살 내면 내 중요한 돈은 자, 여러분들, 내가, 자, 투기주 잡주 똥주 갖고 한다고 치자. 자, 1,000만 원 갖고 갈게. 내가 50% 벌써 똥주 잡주 해갖고. 그래? 1,500 됐겠네? 그럼 내려갈 때 또 똥주 잡주에서 50% 깨져. 750이야. 그럼 얘 800으로 칠게. 올라갈 때 50% 1,200. 내려갈 때 50% 깨져. 600. 올라갈 때 50% 90. 900. 내려갈 때 50% 450. 딱 6번 만에 내 돈 반통 났어. 똥주 잡주는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저희는 이거 안 해. 좋은 것만 해, 좋은 거. 최소한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도 아니지만 10,000원짜리 이상. 10,000원짜리 야래한 건 최근에 제 기억에는 HSD 엔진. 그거 하나밖에 난 기억이 안 나. 국고죄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예사, 뭐, 이런 거 중계방송 하는데, 아니면 미국 가십시오. 이런 얘기하지. 어? 이해했어요? 말 알아들었어요? 내가 배워야 돼, 내가 배워서. 내가 배워서. 한 건 막 하지 말고, 또, 막 뒤늦게 막, 막 저기 하지 말고. 여러분들 어제도 봐봐. 근데 어제도 보면 엔비디아 이렇게 올라갈 때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엔비디아는, 이건 진짜 우리한테는 국민주지. 우리 회원들한테 국민주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 이거. 이거. 얘가. 와, 이건 도대체 몇 배야, 도대체. 어이 참. 하지만 얘조차도 투참짜리는 어제 엔비디아 애는 저희가 팔아드렸지. 마치 얘가 줬다 뺐다 한다 하면서. 원래는 제가 이걸 계속해서 여기도 사고 여기도 샀는데 여기서 못 사드려서 이날은 제가 이 저 국고처 원고 쓴 날이어서 어제 급등? 그래 그럼 일단 매도. 내려가면 다시 또 살 거야. 이 아래로 5%씩 법적으로 또 사드릴 거야.
근데 처음 하신 분은 얘를 사는 게 아니라 스파이를 사야 되는 거야. 스파이를. 얘네들을. 처음에 시작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해? 알겠어. 우리나라 주식할 때 뭘 사냐면 스트롱 한 종목을 사는 거야. 잘 들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소장님 어떤 주식 사야 됩니까? 월초 양봉. 스트롱한 주식을 잘 들어보세요. 스트롱한 주식을 이렇게 얘가 스트롱한 주식 그러니까 얘가 빨빨 주식을 이해했어요? 그 달에 빨빨 주식을 조종 줄 때 이렇게 조종 줄 때 조종 줄 때 쏘세요. 이렇게 올라갈 때 쏘지 마시고 올라갈 때 잘못하면 물려. 스트롱 주식을 조종 줄 때 괜찮았어요? 괜찮았어? 가는 게 가. 가는 놈이 가. 이거 얘 이거 20상방 얘 1번이네. 이거 1번이라고 그래. 이거 번호 1번 20상방을 이거 1번이라고 그래요. 이건 롱텀의 쌍바닥이네. 이거 7번. 1번. 내려올 때. 올라갈 때 사면 이거, 15,500원 누군 걸릴 거 아니야. 이렇게 사지 말고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갈 때 1, 2, 3, 4로 사. 100, 200, 300, 400. 수염 저는 탄력부당 1,000만원씩 못 넣어요. 그래? 그럼 50, 100, 150, 200, 500원. 수염, 저는 탄력부당 100만원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래? 그러면 내려갈 때 10, 20, 30, 40. 그러면 안 깨져. 깨질 수가 없어. 원리상. 됐어요? 뭔가가 월초 강한 놈들을 내려갈 때 사. 근데 이렇게 외바득이 놈은 하지 마. 이건 보내. 얘는 쌍바, 그럼 얘는 해볼만해. 이런 것들은. 대신 짧게. 왜? 60이 쌍바득이 아니잖아. 무슨냐면 얘가 스트롱하되, 외바닥은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쌍바득부터는 가능해. 하지만 얼른 팔고 나와야 돼. 20이 쌍바닥이어도 60이 외바닥인 놈은 얜 60은 외바닥이잖아 이놈은 뭐가 좋냐면 20도 60도 쌍바닥인데 20도 쌍바닥인 건 길게 해도 돼 됐지? 공식이 그림만 외우면 되잖아 자꾸만 해드릴게 제가 무료 강의할 때마다 자꾸만 해드릴게 자 유한양이 나갔어 저희가 추천주가 얘가 나갔어 그럼 얘는 뭐냐면 60이 쌍바닥이지 얘가 하나, 둘, 쌍바닥이고, 여기 보세요. 얘가 이거 쌍바닥이잖아, 이렇게. 얘가 60 쌍바닥이잖아. 그래? 그럼 얘가 내려갈 때. 이게 편한 거야.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막 10%, 20%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얘들이 내려갈 때 하면 되면서. 이러면 네 관심주로 다 올라갈 거야. 실컷 올라간 거 봐. 봐봐. 얘들도. 이거 봐봐. 얘가 보면, 60 쌍바닥인 종목이었잖아, 얘가. 얘가 이건 60이 쌍바닥이야. 하나, 둘, 쌍바닥이잖아. 20이 하나, 둘, 쌍바닥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TV 나올 때 보면 그걸 전문가 중에서 자랑질을 해. 어우, 제가 이거 추천했는데 오늘 올라갔네요. 그 쫙 보면 단타 주식들. 올라가는데 미래를 알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잡았는데 여기 올라갔습니다. 자랑질해.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어. 여러분들 무릎에서 사서 어깨 정도에서 팔고 나갈 생각해야지 발바닥에서 살라고 그러면 자기가 무슨 세력도 아닌데 그걸 계속 맞추겠어? 발바닥 살려면 배꼽에서 사고 한참 빠진 것도 많고 어깨에서 사갖고 한참 빠진 것도 많잖아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이미 위로 모양을 갖춘 거 얘들 많이 올려야 돼 그래야 2배에서 팔고 8배에서 팔 때 자기들이 먹고 나올 게 있어 발바닥 잡으려고 하지 마 그건 그 사람의 영역이야 TV에 나오는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안전하게 먹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매매는 접수했어요? 벌써 1시간 지났네? 뭔 시간 이렇게 많이 가. 저는 나중에 이렇게 파생도 해, 나중에. 이거 3,000 갖고 30, 100 갖고 30, 100 갖고 100, 1,000, 저 1억 갖고 100 버는 노하우야. 내가 매매할 때는. 그런 노하우를 빨리빨리 배워나가줘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수님 저 뭘 살까요? 내일이 3일째지. 그럼 내일이 3일째니까 내일까지 3일째였을 때, 얘가 제일 수익률 상승이 높은 거를 내려갈 때 됐지? 내일까지 적산병인 거 됐지? 내일까지 얘가 적산병이 아니어도 내일까지 제일 상승폭이 큰 거를 내려갈 때마다 됐어요? 아니면 내일까지 적산병인 거 걔가 빨강을 그 빨간 놈을 그렇게 빨간 그 놈을 조종 줄 때 그 놈을 조종 줄 때 그 놈을 조종 줄 때 아예 밑으로 내려가는 거 말고 아예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이거 말고 이거 내려가는 거 말고 강한 놈 이게 빨간 강한 놈을 내려갈 때 접수 강한 놈을 내려갈 때 됐어요? 됐어?
뭐 내일까지 장땡봉 적산방거를 쓰시면 됩니다. 그걸 왜 남한테 물어보냐고. 내가 보면 되는 걸 여기 다 무료로 풀어드리는데 1,000만 원 아래이거나 아니면 노후 준비가 안 됐다 회원 가입하지 마세요. 그냥 얘부터 먼저 시작해. 아셨지?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이제 미국도 해야 돼. 내일은 미국은 라이브로 할게. 여러분들 진짜 머릿속에 미국 그러면 떠오르는 첫 번째 전문가는 저 아니에요? 딴 사람 있나? 대한민국에 있어요? 미국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저 아니에요? 김종철 아니야? 딱 떠오르는 미국. 특히 그 중에서도 원픽, 엔비디아. 엔비디아를 추천한. 그냥 엔비디아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 아니야? 그냥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실제로 갖고 있고 회원들도 갖고 있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고 매매해야 됩니다. 아셨죠? 얘네도 꾸준하게 이거 알람 해놔. 좋아요 안 눌러도 좋으니까 구독하고 알람 해놔. 그래서 얘가 되면 얘 중에서 이 중에서 쏘는 거야. 뭔가 대신 많이 빠지는 걸 쏘는 게 아니라 3분의 1 이내에 주중 주는 거. 나중에 요거 하나 사진 하나 찍으세요. 요번 달에 주도주가 뭐예요? 그럴 때 매월 주도주가 바뀌었잖아요. 뭐 요번 달에 주도주가 뭔데요? 얘가 주도주예요. 됐죠? 이게 주도주 그림이에요. 그저 앞에 거 장땡봉이거나 적산병인 거. 얘가 주도주예요. 그래서 언제 사요? 이렇게 강한 놈을 조종 줄 때요. 됐죠? 강한 놈을 조종 줄 때요. 강한 놈을 조종 줄 때요. 끝. 요 두 장만 사진 찍어 놓으세요. 자꾸만 반복하세요. 비거나 누냐 하다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터득하게 돼. 진짜로 그래. 독학으로 하셔도 돼. 이렇게. 그렇게 하시다가 내가 은퇴한 1년을 남겨놨다. 아니면 내가 은퇴를 벌써 했다 그러면 그분들 제가 강의할 때 꼭 신청해서 들으세요. 아셨죠? 자, 월초 대비 어떻게 주도주를 잡는가 공식을 소개했어요. 공식을 소개했어요. 캔들의 황금 캔들은 바로 그게 황금 캔들이에요. 장대양봉 나와라. 저요. 예. 그 다음에 적산병 나와라. 얘가 황금 캔들. 얘가 그들의 주도주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발해방이야. 종합의 발해방이 강하면 많이 쏘고 지금 종합의 발해방이 꿀꿀하잖아. 그땐 조금 쏘고. 그때 핵심 유망주는 센 거. 제일 강한 놈을 조종할 때 쏘는 게 맞아. 그리고 걔는 무료로 공개하겠다. 그저서 보고 쏘셔라. 그리고 반드시 미국은 은퇴 전에 3분의 1 이상은 미국 하셔야 된다. 지금 이미 보지 않았느냐. 그 제가 미국 할 때마다 이상한 댓글 다는 인간들 요새 다 어디 가셨나요? 장률이 우리나라 주식하고 전사하고 그게 무슨 애국입니까? 달러 벌어오고 그래야 유사시에 달러가 부족할 때 여러분 제가 참 이 얘기는 웃기는 얘기인데 무슨 뭐 자랑자랑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제가 어느 날 금을 샀어요. IMF 터지기 전에. 근데 금을 샀는데 금이 상당수가 밀수야. 근데 금이 부족하대.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천주교 다니시던 분이 계셨어요. 방배에 천주교 다니시던 분이 계셨어요. 금 모으기 운동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죄책감이 있었어. 무슨 죄책감이 있었냐면 아씨 내가 금을 산다는 게 꼭 금 마치 밀수품 산 건가? 그래서 저 진짜 금 다 기부했어. 아니 이렇게 자랑질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유사시에 우리가 금이 부족하면 금을 기부하고 달러가 부족하면 달러,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달러. 달러를 벌어와야지 대신 주식을 해서. 국민연금도 미국 주식하고 다 미국 주식하는데 뭐 미국 우리나라 주식만 하면 그게 무슨 애국이냐 이상한 착각. 대웅군 시대 살고 있냐고 오죽하면 제가 그러잖아요. 됐죠? 합니다. 파이팅. 자 혹시 제가 말 표현할 때 그냥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했는 말 표현이 조금 너무 강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 부탁드려요. 그냥 열정이 넘쳐서 그렇다. 우리 수녀님이 열정이 넘쳐서 그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됐죠? 자, 168-4721 요로 하시고요. 요게 아주 제일 좋다. 특히 직장 다니는 분들은 두 종목만 하시면 된다. 알파고 요것도 좋습니다. 요것도 무료로 드려요. 그래서 22만 원에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은 라이브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알람 해 놓으시고요. 종목은 꼭 받아가세요. 마감하겠습니다.